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 한국 역사 속에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영하여 해양 상업제국을 건설한 세계적인 무역왕 장보고 대사. 현 한국의 전라남도 완도군인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당, 일본, 삼국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 동북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아랍국가까지 확장된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추진한 바다의 왕. 한국, 중국, 일본의 수천 년 역사 속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3개국 역사서 모두에 기록되고 오늘날에도 모두가 기념하는 유일한 영웅. 장보고는 총명하여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여행할 때 장보고에게 뱃길을 부탁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흠모한다. 장보고는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이다. 오늘날 중국 산둥반도에는 중국 정부에 의해 지어진 장보고 기념관, 박물관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장보고를 신으로 모시는 절들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역사에도 9세기 바다를 경영해 역사를 만든 장보고와 같은 해양 영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육지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3면이 바다로 둘러싼 대한민국 해양 영토, 육지 면적의 4.4배인 43.8만 제곱킬로미터. 현재 전 세계 지도에는 한국의 해양 영토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한국 지도에는 해양 영토가 축소되어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 지도는 해양 영토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한국 해양 영토는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해양 영토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해양 영토를 전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해양 영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해양 영토를 반영하는 것, 21세기 해양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